오늘 톱니바퀴자를 구입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이게 판타스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품 구성이 좀 허술. 네, 제가 방법으로 느끼려면 일단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제 제가 뭐니뭐니 하면 블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 파란색 톱니바퀴에 볼펜을 꽂고 한번 해볼 텐데, 네, 이번에는 한 이쪽 줌을 잡고 돌려볼게요. 네, 근데 진짜 되는 거 맞나? 어? 안 되는데? 오, 네, 그래도 그려지긴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아, 정말 무섭게 잘 안 되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여기, 네, 이번엔 여기다가 꽂고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오. 오, 그래도 그려지긴 하는데 잘은 안 그려지네. 와, 뭐야. 아, 오타 쳤고. 아, 무섭소. 네, 그 다음 A4 용지 가겠습니다. 아, 이러다 10장은 쓰겠는데. 네, 일단 진짜 판타스틱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쪽에다 꽂고선. 오. 오, 네, 이제 익숙해요. 근데 조금은 어려워. 이제 뭐가 좀 그려지는데? 와, 헐, 대박! 요게 그려졌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거 맞아! 네, 이제, 노란색 톱니바퀴로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네, 이제 노란색 톱니바퀴는 요 작은 칸에 놓고, 이제 노란색 톱니바퀴는 한, 여기쯤 잡고, 와, 뭐야! 아, 또 오타 쳤네? 근데 제가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어요. 제 시도! 근데 이번에 될까 모르겠네. 이쪽 쯤에 꽂고. 그래도 모양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네, 근데 조금씩 모양이 생기긴 하네. 네, 그래도 계속 빙글빙글. 왠지 도넛 같은데? 네, 이거 왠지 조금 이거 진짜 손으로 그리려면 막 맞나? 네, 일단 마지막 하이라이트 빨간색 톱니바퀴인데, 네, 이건 너무 작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 칸에 제일 안쪽 칸에다 그려볼 텐데, 설마 이럴 때 오타 치면
완전 이럴 때 오타치면 안 되는데. 오, 네, 근데 이거 거의 원형 모양인데. 에? 요게 뭐야? 요게 더 나은데? 아, 네, 일단 여기 너무 중간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이쪽에 뾰족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런가? 제시도! 아, 네, 이번엔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바깥쪽 걸 시도해볼게요. 오, 네, 뭔가 삼각형, 삼각형 나오는데 계속 돌려볼까? 오, 근데 꽤 모양이 나오는데, 오, 꽤 멋지다. 아, 근데 이게 뭐지? 왠지 제가 아까 그렸던 그거랑 비슷한데. 요거밖에 안 그려져요. 네, 일단 이렇게 이 톱니바퀴 잘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요거 완전 요런 모양도 그릴 수 있고 또 요런 모양도 그려져서 완전 신기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